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정부가 추석 이후에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눈치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성 요소가 남아있다라는 게 되겠죠. 뭔가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누가 봐도 확실히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그나마의 안전장치가 되겠죠. 입지, 개발 소재, 가격 메리트 모두 갖춘 것, 그것을 보는 시선 혹은 그것을 선택할 만한 정보력, 저희 시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또 알차게 준비해뒀으니까요. 꼭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가이드 시작합니다. 1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 SNK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이영규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만 들으셔도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러움이 느껴지시죠? 자상하고 꼼꼼하게 오늘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전화번호 고지하도록 할게요. 02-2077-6356번 여러분의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간편하게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02-545-7988번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전화 오는 사이에 저희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이 주제로 풀어주실 건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며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가을 성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정부는 전세 대란 공포를 잠재울 만한 해법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에 대한 분석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걱정이 큰 가을 성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전체적인 시장 전망과 함께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 뭐 정부에 대한 움직임 이런 궁금증 좀 해결해 주세요. 네, 일단 뭐 고강도 부동산 전세 계속 쏟아지면서 네. 아무래도 거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절벽이 가시화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전세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정부는 앞으로 임대주택이라든지 또 뭐 정책금융 확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눈앞에 닥친 전세 대란을 해소할지는 조금 어려운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은요, 전월 대비 8월 전국 전세 가격 상승률은요, 0.08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은 약 0.2%, 또 수도권은 0.18% 상승을 했습니다. 이 서울의 경우는요, 이 3, 4월에 이 상승폭이 0%대에 머물렀었는데요, 이 변동폭이 자꾸 커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감정원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은요, 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세요가 집중된 곳,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그로 인해서 이주세요가 집중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전세의 공급 물량들이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파리 대책, 그리고 또 이제 9호 고강도 후속 정책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절벽이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거죠.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좀 더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이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또 새로운 금융규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조금 장기화될 그런 전망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주택시장은요. 특히 뭐 서울, 수도권에서는요. 관망세가 지속되다가 거래가 감소하고 거래 절벽 현상이 오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이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에 따라서 집을 살려는 수요도 전세를 얻는 그런 전세 대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가을이 또 문제인데요. 이 2015년에 그때는 이 저금리 기조다 보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 한번 일었고 2015년 가을에 전세 계약을 맺었던 분들이 이제 2017년 가을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기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란이 좀 더 큰 게 아닐까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입주 물량이 풍부한 수도권의 지역들은 좀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제한적인 서울 같은 경우가 좀 가장 큰 문제인데요.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벌써부터 이 전세 물량이 많이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을 이사철을 기점으로 특히 서울의 전세 대란은 어떻게 보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그리고 수도권의 전세 대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국토교통부의 대응은 아직까지는 좀 모니터링 수준에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은요,
아직까지 뭐 전세 대란으로 판단할 만한 지표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 변동을 좀 지켜봐야 된다. 모니터링 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좀 많은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전세 대란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이달 말에 뭐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뭐 공적 임대주택이라든지 또 뭐 버팀목 전세대출 이렇게 뭐 좀 정책 금융 지원 확대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적 임대주택이라는 게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당장 올 가을이 아니라 좀 더 미래를 내다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해 이 가을 전세 대란을 좀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정책 금융 확대도 이 저소득층이죠. 주거 취약층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올 가을에 집을 살려던 그런 실수요자들은 또 대출도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지 못하고 전세를 얻는 그런 수요가 많아지면 전세 대란 좀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등 주요 지역 전세 대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 선제적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민들 전세에 대한 게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 정책이 뒤따라주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혹은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규 본부장의 오프라인 세미나인데요. 언제 어디서 하는지 일정 확인하시죠.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가을 성수기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9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7호선 학동역 인근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이뤄지고요. 예약 필수입니다. 02-2077-6356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전화를 주고 계시네요. 첫 번째 분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지역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예, 여기 강동구 성내 3동. 네. 주상복합 아파트 SK협 좀 문의 드리려고요. 아, SK허브 지금 뭐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하시려는 건지 어떤 건가요? 예, 투자 같이 들어 어떤 것 싶어요. 아, 투자 목적으로 괜찮을까 예, 예. 질문 주신 거 맞으시죠? 네, 예. 좋습니다. 제가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두 분 한번 직접 얘기 나눠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지금 이 말씀하신 아파트를요. 예, 예.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주도 하시면서 미래 예, 전망이 거주도,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거주는 좀 짧게 하면서 투자 가치도 괜찮아 싶어요. 여기가 좀 평형대가 작죠? 예, 예. 이거 지금 공급 면적이 13.54고 예. 전용 면적은 한 10평 정도 돼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가구원 수가 많지는 않으신가 봐요? 네네. 남편하고 둘이에요. 아, 예. 뭐 두 분이 사시기에는 충분한 크기라고 생각이 예, 되는데. 원룸 원거실이에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꼭 이 아파트를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조금 거주하다가 네. 이제 투자 가치를 이제 월세 같은 거는 잘 아, 그러니까 거주하시다가 추후에는 예. 월세도 한번 받아보시려고 하는 거죠? 예, 예.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예, 지도를 보고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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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역세권이잖아요. 예, 예. 예, 강동역에 이제 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물론 이제 약점이라고 하면 세대수가 작죠. 예. 예 세대수가 작고 예, 좀 소형 평수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주변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예. 예, 주로 뭐 이렇게 소형 단지들 뭐 한 200세대에서 300세대 요런 단지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고요. 예. 또 주변으로는 뭐 주택들, 뭐 다세대 이런 게 많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이 첫 번째 좋은 점 상업 지역입니다, 그죠? 아, 예. 아무래도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은 나중에 지가 차이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조금 하셔도 되는데, 예. 그럼 이제 이 지역을 살펴보면 이 지역에 그렇게 그동안 이렇게 대형 단지가 없었는데. 예. 올해 이제 그 레미안 강동 팰리스라고 입주를 했어요. 아, 예, 예. 예. 바로 길 건너에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지, 그것도 가격이 엄청 센 그런 아파트가 입주를 했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레미안 강동 팰리스 같은 경우가 현재 25평이 한 8억대, 그럼 평당 3천이 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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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강동권에서 보면 굉장히 가격이 높은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뭐 강동 팰리스 워낙 입지가 좋고 이 강동 이 근처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세를 주도할 아파트로 보여지고요. 예.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연차도 예. 좀 됐습니다. 예, 그렇죠. 2004년도. 예. 그렇죠. 아까 10년이 넘은 그런 주상복합인데다가 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널리 아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이제 장점을 보면은 어쨌든 이 주변에 뭐가 있어요? 둔촌주공이 있죠. 예, 예. 예. 둔촌주공이 이주를 시작했어요. 예. 이주가 계속 진행 중인데 예, 예, 예. 둔촌주공이 소형 아파트가 많았다 보니까 이 둔촌주공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주변으로 해서 뭐 전세 소리 이런 걸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세대택도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전세가들이 조금씩 밀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주변에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동구가 최근에 집가상승도 가장 좀 높았고 전세가상승도 가장 높은 지역이란 말이죠. 예. 근데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그 사도 좋다고 말씀드린 건 일단 두 분이 사시기에는 적당한 크기고요. 네. 뭐 교통 측면이나 뭐 생활 인프라를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조금 명심하셔야 될 게 이 아파트를 가지고요. 단기간에 차익을 많이 보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는 거주하시다가 월세를 받을 목적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사도 좋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단기간에 차익을 보기보다는 사시다가 나중에 예. 여유 되시면은 월세 받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상태에서 좀 거주하시다가 추후에 월세 받는 용도로 쓰시면 노후 대비도 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하려고 그러면은 시기가 제 생각으로 한 12월 달 정도 가까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다 관망세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매수하시나 12월에 매수하시나 가격 변동은 조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셔도 좋고요. 추석 지나서 일단 뭐 정부 정책 한번 나오는 거 보고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고민 해결이 됐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네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아유, 어떤 일로 연락 주셨어요? 네,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네,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아, 제가 살고 싶은 동네는 여월동 휴먼시아 3단지인데요. 네네. 네, 그런데 좀 매수가가 좀 높은 편이라 우리에서라도 그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은 네. 오정동 휴먼시아가 있어요. 네네. 예, 거기 30평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매수하면 어떨지. 아, 알겠습니다. 휴먼시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월 휴먼시아, 오정 휴먼시아 두 곳 중에 어디가 나을지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봐볼게요. 대표님 얘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에 오래 사셨어요? 아, 예, 좀 오래 살았어요. 지금은 어디 살고 계세요? 아, 작동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아, 작동 그 주택촌에 살고 계시고 네네. 아파트를 옮기시기 위해서 몇 개 아파트를 네. 보셨고요. 네네. 그러니까 작동 사셨으면 바로 옆에 여월동이 당연히 괜찮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좀 가진 돈보다 조금 거기가 조금 세서. 그렇죠. 아무래도 모정동이랑 비교했을 땐 당연히 여월동이 셀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두 아파트를 제가 비교해서 네. 물론 뭐 가격이 높지만 결론적으로는 여월동을 사시는 게 맞다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그럼 일단 제가 오정동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네. 그러니까 오정동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오정 휴먼시아가 지금 뭐 1단지, 2단지, 3단지가 조성이 돼 있고 예. 여기가 전에 그 오정 그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이 주거 목적으로 예. 해서 아파트들 몇 개 이제 공급을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휴먼시아도 뭐 3단지 같은 경우는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길을 건너와야지 뭐 버스 타고 이런 곳이 3단지고요. 예. 그러니까 2단지라든지 1단지도 뭐 주변에서는 아파트긴 하지만 첫 번째 약점 말씀드리면 지하철이 없죠. 네. 예.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다 버스를 타시고 뭐 화곡역이라든지 나가셔야지만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는 약점이 첫 번째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 좀 비교할 만한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네. 그 가운데 오정 휴먼시아도 지금 어느덧 연차가 10년이 좀 넘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오정 휴먼시아 혼자서 가격을 막 치고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이 지났는데도 가격 상승은 많지가 않았다는 거는 더군다나 최근 3, 4년 동안 되게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근데도 가격이 안 올랐던 거는 앞으로도 오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여월동 같은 경우는, 네. 시청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정동에 비해서 가격이 같은 평인데도 비싸죠. 네. 예. 비싼 이유는 가격이 그만큼 조금 더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천이라는 곳이 지금 예전에는 1호선만 다녔었는데 이 7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7호선 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7호선 개통 당시에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뭐 지금은 거의 부천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부천을 전체로 봤을 때 어쨌든 중심은 중동 상동이잖아요. 네네. 근데 중동 상동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예.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뭐 20년 된 아파트들도 있고 또 최근에 새롭게 공급하는 아파트들이 많지 않은데 몇 개 새롭게 공급을 하더라도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조금 미분양이 나는 그런 지역이 부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근데 전 여월 휴먼시아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 7호선을 통해서 뭐 바로 서울과 주정거장님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네. 부천 사람들이 예전에는 1호선을 타기 위해서 다 1호선으로 버스 타고 다녔다면 7호선이 뚫리면서 완전히 부천의 상황이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부천 그 송내역이라든지 부천역 이쪽이 조금 시세를 주도했다면 지금은 7호선 라인이 시세를 주도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예, 여울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요, 뭐 살기도 굉장히 좋고 뭐 공기적인 측면이라든지 생활 환경 그리고 앞으로 또 뭐 소사 대곡선이라든지 원종 홍대선이 이 위에 있는 원종동 쪽으로 해서 이제 지나가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호재, 지금 부천의 호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소사 대곡선과 원종 홍대선. 물론 시기는 좀 멀리 남았지만 그런 거 주변에서 그런 영향을 본다고 하면 지금 가격이 물론 오정 휴먼시아보다 비싸지만 그만큼 더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걸 기대하신다면은 자금 여력이 조금 부족하시다고 하더라도 기왕이면 여울 휴먼시아를 선택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왠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살고 싶은 지역이 여월이다 이야기하셨는데 여월 휴먼시아 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세요? 걱정 있으신가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혹시 방송 후에도 저희 상담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분 전화도 빨리 받아볼게요.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무슨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지금 용인시 현장타운에 지금 개발이 좀 많이 되고 있어서요. 네네. 거기 아파트들이 계속 많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쪽에 센텀스카이가 지금 분양 중이라서 그거를 한번 분양을 받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그쪽이 얼마나 개발이 될지 전망이 어떨지 좀 잘 모르겠어서. 그럼 이거는 투자 목적이신 거예요? 아니면 실거주 목적이신 거예요? 저희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만약에 좀 나중에 임대나 아니면 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용인 행정타운의 센텀스카이 아파트 앞으로 뭐 주변 개발이라든가 전망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대화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용인에 살고 계신가요? 네, 수지구에 살고 있어요. 아, 지금은 수지에 살고 계시는데 네. 용인시청 쪽이 지금 뭐 역북이라든지 역삼에서 계속 개발이 되고 뭐 행정타운이 네.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를 그쪽에 실거주도 하실 수 있고 투자 목적으로도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예. 지금 뭐 센텀스카이를 하셨는데 그 아파트는 혹시 뭐 지역주택조합인 걸 알고 계시죠? 네. 네, 지역주택조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의 장점,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분양가가 싸다는 게 장점이겠죠? 네. 네. 그럼 제가 지도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용인시청이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역북 도시개발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여기도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뭐 올해 말부터 막 입주를 예정한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기존에 이제 행정타운의 두산 2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보여지는데 이 역북 같은 경우도요. 지금 뭐 여러 아파트들이 입주 예정이에요. 뭐 도원이라든지 밑에 뭐 우미리 같은 것도 계속 입주 예정인데 이 아파트들의 시세는 혹시 알아보셨나요? 주변 시세는 잘 모르겠어요. 분양가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의 역북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 예정이고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피라 그러죠.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었냐면은요, 500에서 한 1000만 원 사이예요. 그러니까 네. 뭐 다른 곳이 뭐 프리미엄이 뭐 몇 억이 붙었네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먼 지역이 용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다 아파트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세를 주도할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요 두산 2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산 2부는 지금 입주를 한 상태고 여기 한 30평대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도 한 3억대, 3억 초반 정도에 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센텀 스카이를 분양 받으시는데 분양을 평당 한 700선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한 20평, 30평대 같은 경우는 한 2억 초중반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과연 이 두산 2부 3억 초반까지 쭉 따라갈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이 역부 바로 여기 요쯤에 이제 조성이 될 예정인데 여기 물론 뭐 센텀 스카이 말고도 계속해서 또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인 지역이 그동안 뭐 지하철 이런 거에 호재를 못 받았는데 어쨌든 지금 용인 예, 에버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버라인을 이용하시면은 또 이제 뭐 분당선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호재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가격이 상승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수지에 산다고 하셨는데 이 수지도 네. 지금 가격이 많이 안 오르죠? 수지는 많이 꾸준히 오른 편인데요. 소형 평수 갖고 계세요? 네. 소형 평수는 오릅니다. 한 20평대에서 30평대 사이는 오르는데 이 뭐 수지라든지 뭐 성복역, 동천역 여기에 있는 대형 평수들은 가격 오름이 멈춘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용인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작은데 옆에 동탄이라는 거대한 게 있잖아요. 동탄도 어느새 피가 조금씩 사라지고 최근에 이 남동탄이라고 하는 곳에 분양하는 것들은 미분양도 나고 있습니다. 여기 세대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용인의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면 당연히 좋겠죠. 거주하는 측면에서 좋을 텐데 과연 가격이 막 오르냐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저는 찬성 의견. 근데 뭐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이거를 매도하겠다. 그러면은 조금 반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백 쪽 지역으로 네네. 매매를 하는 게 더 나은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용인 지역에 지금 어느 아파트를 사신다고 하시더라도 뭐 기흥 역세권도 지금 한창 개발이 되고 역세권에도 뭐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용인 지역이 지역 특성상 아파트 가격이 자체적으로 오르긴 어렵고요. 주변에 동탄이라든지 뭐 광교 수지가 올라야지만 따라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주변 지역도 가격이 현재는 오름세가 멈췄기 때문에 용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자체적으로 가격이 오르긴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또 역북에 있는 아파트들도 미분양이 많이 났고 두산도 처음엔 미분양이 났던 아파트들 때문에 일단은 뭐 분양 받으셔서 거주하시면은요.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맞추다 보면 가격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는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답변을 건네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선택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뒷번호 229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송도 국제독시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규제가 또 발표될 거라고 해서 고민입니다. 요즘에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어떤 답변 주시나요? 그렇죠. 이번에 구호 후속 조치가 발표되면서 네. 뭐 인천의 부평구랑 연수구가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수구가 그 지역에 속한 이유는 송도 때문이거든요. 송도의 최근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또 사람들이 예전에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 송도가 어느 정도 살기 좋은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되면서 송도 쪽에 이를테면 풍선효과죠. 가운데를 규제하다 보니까 옆쪽이 부풀어 오르는 건데 앞으로 송도가 막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면 정부에서는 충분히 투기과열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도 쪽에는요. 어느 정도 분양가가 지금 좀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송도 쪽의 아파트는요.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목적으로는 차라리 송도가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용으로는 지금은 송도 국제도시 큰 매력이 없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세미나 일정 끝으로 확인할게요. 이영기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9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02-2077-6356번 예약했습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오늘 SNK 자산관리 이영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정보, 최고의 입지를 찾아내는 고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함께합니다. 부동산계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은 소장 함께합니다. 네, 박일권 대표 이철은 소장과 인사 나눕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남은 시간에는 두 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알짜 정보들을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고지할게요. 지금부터는 02-072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후에도 전화는 가능합니다. 자, 이제 두 분이 가지고 나오신 이 정보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철웅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쪽인가요? 자, 우리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네. 선호한 지역이 누구한테 물어도 사실 강남 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강남 쪽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 내 금액으로 소액으로 가지고 접근이 가능할까? 이런 그 의문점을 좀 많이 가지시는데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쪽이 강남 쪽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신분당산의 연장과 더불어서도 대형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개발이 끝났다고 하는 강남 지역에 계속해서 직장 수요가 또 창출이 되고 있고요. 강남발 부동산 가격이 항상 그 고공행진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그러죠. 매매 수요가 됐든지 매수 수요가 됐든지 항상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강남 투자를 좀 1번지로 하는데요. 황금 노선이라고 그러죠. 9호선 언저리에 가까이 있으면서 더부터 5분 거리고요. 또 투룸의 풀옵션이 다 갖춰진 주택으로서 상권까지 잘 받쳐주는 논현동의 신축주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박일권 대표님 오늘 두 지역 준비해 오셨죠? 네, 맞습니다. 서울권에서도요. 강남권 그리고 도심권입니다. 거기에다가 소형 그리고 아파트라는 그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서울 핵심 지역의 소형 평형대 아파트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시세 차이 그리고 또 환금성 그리고 수익성까지 다 갖추고 있는 지역과 매물입니다. 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도 가능하시면서 자제분들의 실거주 그리고 또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을 잘 하시다가 향후에 자제분들의 실거주 또는 목적으로 해서 증여용으로도 괜찮은 굉장히 좋은 강남권과 강남권에 있는 방이동 아파트와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이죠. 바로 2호선 라인, 3호선 라인의 그 신당 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곳의 정보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송파구 방이동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입니다. 9호선 신방이역 도보 1분 거리 예정되어 있고요. 2018년 7월로 준공 예정입니다. 16층 건물 내 13층에 자리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3,1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7,1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개통 예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인데 입지 여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강남권을 대표하는 송파 권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하철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지하철 8호선 몽촌 토속역과 한 2,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내년 9호선 라인 드디어 개통을 합니다. 황금 노선이죠. 신방위 역세권이 개통이 됐을 때는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 바로 출구에서 대로변 나와서 바로 들어가시면 바로 만나볼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의 초역세권 매물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입지의 차별화, 종목의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강남권이라는 그런 장점들, 그리고 더블 역세권에 거기다가 9호선 라인의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올림픽공원이고요. 도보로 10분 정도면 석촌호수와 제롯데월드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강남권, 송파권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위쪽 블록으로는 최근에 이제 재건축이 또 확정이 됐죠. 잠실 5단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권, 강남권을 대표한 랜드마크 타운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광효과, 견인효과를 앞으로 톡톡히 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고요. 강남권의 이런 더블 역세권, 자연환경들, 또 생활 인프라시설들, 교육시설들
비교적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남권의 프리미엄을 앞으로 꾸준하게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이 워낙 좋고 강남권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시면서 향후에 자제분들이 실제로 거주할 수도 있고요. 중요용 그런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가장 안성맞춤인 그런 입지 또한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3구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개발로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9호선 라인.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근접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개통이 되면 개통한 후에 임대가 상승과 시세 차익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고요. 앞으로 3단계뿐만 아니고 4단계 하남 미사까지 또 공항철도까지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9호선 라인의 그런 수혜를 앞으로 수년, 5년, 10년 동안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윗블로우로 가시면 송파권역을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의 사업들, 이주세호와 재건축 사업에 의한 그런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하단부 쪽으로 송파권역에 앞으로 3, 4년 동안 앞으로 만 세대 이상의 그런 재건축, 재개발, 이주소가 기다리고 있고요. 바로 한 블록 위로 가시면 강동권역입니다. 강동권역에서 그 교통이라든지 교육학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수요들이 계속 꾸준히 몰려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9호선 라인을 이용하시면 강남을 대표하는 호재죠. 삼성동 국제업무 교류단지와도 10분대면 이용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갖추고 있고 그 이외에도 송파 대로변과 이 9호선 라인의 대로변에 뭐 문종법조타운이라든지 상업업무 복합시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변모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방이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런 시설에서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활발하게 다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 개발 가치 면에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할게요. 언제 어떻게 지어지는 아파트입니까? 네,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이맘때쯤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6층 중 13층의 남향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요. 3베이 구조, 안방 자금만 거실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아파트로서의 희소가치, 소형 아파트로의 희소가치와 깔끔한 외부, 내부 마감,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시게도 손색이 없는 매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메리트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어떻게 가격 분석해 주시나요? 네, 지금 주변에 소형평 아파트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가격대 4억대 중반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본 매물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매가 3억 3,100만 원이고요. 임대 전세를 오셨을 때는 약 보수적으로 2억 6천만 원인데 하지만 9호선이 뚫리면 개통이 되면 1,2천만 원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세로 활용할 때는 현재 가치로 말씀드려서 약 7천만 원 전후의 투자 금액 그리고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소장한다고 할 때는 보증금 2천에 월세는 110에서 120 정도 받을 수 있는 수익률로 환산해도 굉장히 높은 그런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또 월세 수익형 부동산 강남권에서 희소가치가 굉장히 큰 소형 평형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 면에서 월세 수익형 면에서 향후에 실거주 차원 면에서 다각도의 그런 투자 포인트를 두루두루 갖춘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 방이동 소형 아파트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의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울권역 핵심적인 지역에 소형평형, 그것도 아파트는 조정받을 일이 거의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의 3박자, 즉 안정성과 황금성, 수익성 이 세 가지 모두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투자하시고요. 향후 9호선 라인, 강남권의 개발 가치를 다 얻어갈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에 대한 정보 전달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02-2077-6391번으로 지금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 전화 접수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번에는 이철웅 소장과 함께 또 새로운 정보 확인해 봐야겠죠. 열어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은 내년도 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논현동 많은 분들이 뭐 아실 수 있고 익숙한 곳입니다. 논현동의 입지적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논현동 그러면 저희 연구소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논현동이기 때문에 제가 네. 뭐 시청자 여러분한테 너무나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가까운 지역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본 물건지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9호선 언주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연구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언주역 그러면 잘 모르는데 차병원 사거리 찾아오세요 그러면 잘 찾아오시더라고요. 바로 이제 언주역이 다른 명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차병원 사거리역입니다. 9호선에서 도보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곳은 지도상에 지금 보입니다만은 위쪽에 이제 신사 3호선이 지나가죠. 그다음에 또 7호선 지나가죠. 논현과 또 이제 학동 쪽으로. 그다음에 본 물건지 아래쪽으로는 9호선이 지나가죠. 한 로 저 길만 더 내려간다 그러면 2호선이 지나갑니다. 따라서 2호선부터 7호선, 9호선, 그다음에 3호선까지 지나가고요. 양쪽에 또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6개의 전철 노선이 지나는 지역에 쌓여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차병원 사거리 같은 경우는 우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중국발 관광객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논현동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점심이나 저녁 때도 자꾸 나갑니다만은 영동시장 먹자골목이 바로 인근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영동시장 먹자골목은 젊으신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압니다. 24시간 살아서 움직이는 데가 강남의 한복판이라고 하셨는 바로 영동시장 먹자골목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든지 또 논현동 가구의 거리가 바로 또 인접해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강남대로 또 논현로, 봉은사로 등의 대형 큰 길을 통한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동과 더불어서 재건축의 이주세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강남입니다. 바로 옆에 서초에 또 재건축 이주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에 개포주공의 재건축 이주가 항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주 수요의 최적지로도 안성맞춤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계획하고 있거나 뭐 진행 중인 개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자,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신분당선 그러면 지금 이제 강남역에서 끊겨 있죠. 이게 이제 신논현과 논현 신사역까지는 작년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뭐 길을 뒤집어서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이게 신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군 이주가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미군 이주가 끝난 이후에 용산까지 진행이 되고요. 용산에서 강남까지 신분당선이 연결됐을 경우에는 예전에 차로 30분 이상 걸렸던 거리가 지하철을 타게 되면 20분 안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로변의 지하철 노선이 하나씩만 지나갑니다만은 신분당선이 딱 연결됐을 때는 전부 다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또 롯데칠성부지 황금 금사라기 땅이라고 그러죠. 이 부지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바로 옆에는 지금 이제 삼성 서초 사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옆에 롯데칠성 부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코오롱 부지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삼정 일반 주거지역에서 종 전환을 신청을 해놓고 있죠. 이게 상업적이 됐을 경우에는 공공기여를 통해서 경부수도의 지하 사업에도 일조를 하고요. 지금 조감대에 나오는 것처럼 한 50층이 조금 안 되는 40, 한 7층에서 9층 정도로 롯데에서 지금 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상업과 업무 복합 시설이 들어가는 복합 타운을 조성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개발호재는 바로 이제 요즘에 천지 개벽할 만한 개발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바로 이제 영동대로의 통합 개발 소식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도 노선이 6개에서 7개가 이쪽으로 집합이 되고요. 코엑스와 잠실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한전부지가 이전하게 되면서 GBC, 현대자동차 본사가 들어서게 되죠. 이 지하에 지하 6개 층에 한마디로 지하 도시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더불어서 영동대로 통합개발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큰 시너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준공 이후의 모습이 궁금해지는데 준공까지는 여유가 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됐고 아마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 내년 한 2월에서 3월 꽃피는 봄날이면 이제 완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 같은 경우는 현지를 한번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만은 새 건물 신축 주택이 좀 부족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룸에 풀옵션이 다 갖춰지고요. 현장을 한번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m 도로와 또 이 코너변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쪽은 평지이고요. 옆길은 또 이제 오르막길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옆에 오르막길을 이용해서 주차장이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두 개 층의 주차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 층의 주차장 위에 5층까지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총 7층 건물로 완공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풀옵션 다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뭐 1층에 PLT 주차장 두 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풀옵션이 다 들어간 이후에는 또 전문 관리업체 관리까지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건물 관리, 임차 관리 같은 경우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공실의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어떻게 될까요? 자, 강남의 가격 그러면은 막연히 이제 비싸다 이런 선입관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요즘에 조금 비싸게 나오는 게 강남의 투룸이요. 3억 9천대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나 보물건 같은 경우는 3억 5천이 채 되지 않는 3억 4천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실면적 자체가 12평에서 0.2평 정도가 빠집니다. 11.85평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전세가로 책정한 금액이 약 한 2억 9천만 원. 그러나 이제 내년 봄에 완공이 된다고 그랬죠. 내년 봄 같은 경우는 2억 9천에서 3억 정도만 보신다 그러면은 현재 투자 금액 정도 한 5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세도 이 지역은 굉장히 잘 나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3천에 한 120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선순위 대출을 2억에서 한 2억 2천 정도 받으신다 그러면은 수익형으로 가시더라도 한 9천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이곳은 수익형으로 가시든지 갭 투자, 차익형으로 가시든지 간에 공실 없이 안전한 수익률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매수 시 유의점까지 짚어주실까요? 자, 제가 현장을 와서 보시면은 그 주변 지형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수가 있다고 미리 좀 말씀드렸죠. 현장 네. 방문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많은 다세대 주택이 있지만 신축 주택이 부족한 상태에서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언주역에서 도보 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한번 해보신 후에 5층 중에 3층 로열층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장에 대한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내용 정리해볼게요. 네, 마지막 정보가 되겠습니다. 박일권 대표와 함께 이번엔 중구 흥인동 정보 확인하시죠. 서울시 중구 흥인동 아파트입니다. 2호선, 6호선 지나가는 신당역 도보 2분 거리에 자리했고요. 준공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13층 건물 내 4층이고요. 자,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예상되고요. 실제 투자 금액 3,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입지가 되겠죠. 입지 여건부터 점검을 좀 해볼게요. 네,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지하철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황금 노선인 9호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노선이죠. 바로 지하철 2호선, 순환선입니다. 강남권과 도심권을 다니는 2호선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6호선 라인이죠. 신당역 도보 2분 거리에 정말 초역세권이고요. 도보로 동대문 문화역사공원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네다섯 개의 전철 역세권에 둘러싸여 있는 정말 도심을 대표하는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변에 이 동대문 패션타운이라든지 상업 업무시설들,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 업무시설들로 많은 그런 개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신당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공병사단이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복합시설 개발들, 또 국립의료원의 복합시설 개발들, 또 신당과 약수 역세권의 주상업 업무 복합시설 개발들, 주택 재개발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심 재생산업의 수혜를 가장 크게,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많은 변화가 눈으로 느껴지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사람과
개발과 돈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앞으로 꾸준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변 지역이 거의 다 상업 업무 복합시설, 상업 업무시설도 돼 있기 때문에 이 주거시설이 거의 부족한 상황이고요. 대규모 공급 자체는 거의 어렵고 단지 소규모 공급 또한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형주택의 희소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가치를 좀 가늠해볼 만한 호재성 이슈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완벽한 교통의 인프라 시설과 마찬가지로요. 입지규제 최소지구라는 여러 가지 도심 재생산업의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대문 패션 프라자를 중심으로 한 이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의 개발들, 계약들 돼 있고요. 특히 신당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재개발 사업과 상업 업무 시설의 복합시설들 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꾸준히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달아 아파트 정보를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만나보고 있는 이 흥인동에 신축되는 아파트 어떤 식으로 지어질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권의 소형 아파트 가격 정말 하늘이 높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만큼 희소가치가 높습니다. 강남권, 도심권 아파트 최고가를 향해 가고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가고 있는데요. 본 매물 또한 그 투르명 소형 아파트로서 희소가치 굉장히 뛰어난 매물이고요. 올 하반기 내년 초에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는 다 끝났고요. 외장과 내부 공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 두 개동으로 돼 있고 13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길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 두 개와 거실 구조로 돼 있고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 매물 또한 자금이 부족하신 분은 전세로 좀 놓으셨다가 향후 자금이 생기시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실 가장 좋은 도심권을 대표하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도 분석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가격 매력은 어떻습니까? 네, 3억이 채 안 되는 가격대입니다. 소형 아파트 주변 매물 3억대 중후반을 형성하고 있고요. 매매가 2억 9,800만 원입니다.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5천에 6천 정도 오르면 4, 5천 정도의 비교적 소액 투자로 전세를 활용한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11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활용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셔도 좋다. 그래서 지금 전세값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상황이고요. 잘 받으시면 2억 6천 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 5천만 원대 비교적 소액 투자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도심권을 대표하는 정말 완벽한 역세권의 재생산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 시세 차익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이런 소형 아파트로서의 가치가 앞으로 더욱더 높아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그래도 이건 조심하자 혹은 유의하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세 차익도 중요하겠지만은요, 정말 첫 번째로 공실 걱정이 없는지 꼭 보셔야 되고요. 본인이 원하실 때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본 매물 도심권을 대표하는 네다섯 개의 역세권, 초역세권의 소형평 아파트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황금성 면에서 수익형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다른 지역의 이런 매물에 비해서도 굉장히 뛰어난 황금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구 흥인동에 위치한 아파트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짚고 돌아올게요. 네, 두 분과의 시간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을 따로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확인하시죠. 이철홍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9호선 신논현역 거평타운 인근 02077-6355번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일건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기업도시 수익형 부동산 투자 설명회인데요.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고요. 오후 1시 30분입니다. 5호선 발산역 힐스테이트 에코마곡 빌딩입니다. 02077-6391번 연락해주세요. 방송 중에도 방송 후에도 여러분의 전화 이어받고 있습니다. 02077-6391번 기다리겠고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 오늘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홍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